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내가 지난번에 은사자들에게 씌운 단태의 귀신 해가지고 잘못된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1편을 해놓고 이제 우리 선한 문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의 한 두 달이 넘도록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 잘못된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러이러한 단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심해라 하고 내가 말을 했었죠. 첫째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럴 때 저 사람의 간증이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입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마귀로부터 나왔는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가짜는 반드시 거기에 단서가 있어. 단서가. 거기 단서가 있어요. 내 것이 가짜다 하는 단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단서가 첫 번째 단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봤더니 마귀와 귀신들이 그 영혼들을 벌을 주고 있더라. 형벌을 가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나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게 가짜라고. 왜 가짜라고요?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하면은 마귀만큼 귀신만큼 죄 많이 지은 존재가 없어요. 그들은 아예 인간 창조 이전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천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쫓겨난 이후로 천지 창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냐 사탄과 귀신이 먼저냐 그러면은 사탄과 귀신이 훨씬 먼저죠. 인간보다 먼저죠. 인간 짓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멸의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 절대로 그 존재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잘 살아봐야 구약 아담 때나 노아 때까지는 1000년도 살고 500년도 살고 400년도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잘 살아봐야 100년 살잖아요. 100년 조금 넘게 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100살을 그냥 잡아요. 100살까지 살고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흔치는 않아.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지은 마귀와 귀신보다 더 많이 짓는 사람은 없어요. 마귀와 귀신들은 인간처럼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그냥 영원히 영원히 살면서 6천년을 내려오면서 지구 역사만 해도 6천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6천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투 낚시, 그물 낚시를 쉼없이 해온 그것이 바로 사탄과 귀신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죄는 신성 모독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짓고 있죠. 우리 인간이 신성 모독죄 지어봐야 평생 동안에 몇 번이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천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성 모독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존재가 지옥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자기보다 죄가 더 훨씬 죄를 많이 안 지은 사람을 형벌을 가한다?
그거는 절대로 절대로 그거는 가짜다. 세상 이치에 밝으면 하늘 이치에 밝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감옥살이도 더 혹독하게 하고 감옥도 더 훨씬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죄를 죄의 형벌을 더 무겁게 받아요. 그러나 죄가 가벼운 사람은 뭐 훈방 조치도 하고 그냥 집행유예로도 나오고 보석금으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 죄의 양과 질에 따라서 형벌이 무겁고 가볍고 하잖아요. 그 형벌이 가장 죄질이 나쁜 죄를 짓고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마귀와 귀신들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하나님 공의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감독이 돼가지고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 되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그런 존재 밑에서 처참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공이겠어요? 하나님 공이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증을 듣다가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듣다가 딱 그거 하나만 보면 돼. 저 사람이 지옥 가서 마귀가 형벌을 가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살펴보면 돼. 아무리 좋은 간증이고 성경에 딱 맞는 간증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반드시 이것은 가짜라고 하는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단서가. 그 단서가 바로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의 주인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죄인들을 다스려 형벌을 가하고 그게 바로 뭐냐? 마귀가 만들어놓은 지옥이거든. 홀로그램처럼. 지옥이 어떻다는 거 잘 알아요. 마귀는. 천국에서 다 봤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다 알고요.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의 속성도 잘 알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거든요. 그 존재들은. 성경 말씀 꿰뚫어요. 잘 알아요. 예, 우리는 성경 한 구절 못 외워도 이 마귀는 성경 66권 돌돌돌 다 애워버려. 에스겔서 왜 보게 되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 만들 때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영화롭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화강석 사이에 왕래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천국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지옥이 어떤지 천국이 어떤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천국 상황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도록 너무너무 잘 알아 그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능가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고 쫓겨났는데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 전에 이 마귀가 받을 형벌은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마귀가 받을 형벌까지 미치지 못해요. 왜? 마귀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질에 있어서나 죄의 양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게 짓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각자 지은 죄의 양만큼 죄의 질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만큼 혹독하고 마귀만큼 처참하게 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지만 이 마귀와 귀신들이 받는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로 형벌을 무겁게 받을 존재가 어떻게 지옥에서 주인이 돼가지고 형벌을 가하는 감독관이 돼갖고 있냐고.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천국 지옥 간증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등장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단테에 씌운 귀신이 다 씌웠어. 단테에게 씌운 귀신들이 다 씌웠어요. 전부 다 지옥 가게 되면 마귀가 형벌을 가하고요. 그리고 죄마다 형벌이 달라. 죄마다 형벌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벌은 그렇지 않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서가 뭐냐. 가짜 입신이라는 거. 마귀로부터 나온 입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 가면은 구더기가 있더라. 뱀이 득실거리더라. 까마귀들이 눈을 파고 있더라. 벌레들이 막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하더라. 그게 등장하면 그게 가짜야.
내가 하나 앞에 여쭤봤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으로 소금치담을 반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구더기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없다는 거예요. 인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인간 외에는. 그만큼 나약한 그 구더기. 구더기는 금방 타버리고 금방 죽잖아. 사람보다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죽을 정도라면 사람은 오지강했나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구더기를 넣어놓은 거지. 무슨 거기가 구더기였냐고. 무슨 구더기가 부활되고 변화돼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냐고. 그게 까마귀, 뱀, 벌레, 구더기 그런 것들은 영혼도 없고 그들은 갖다가 변화체도 아니고 부활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영원한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겠느냐. 또 그들이 인간처럼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겠느냐.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고 불구덩이하고 인간만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다 그 말은 그렇게 나약한 그 벌레도 안 준다. 타서 안 죽을 정도로 그러면 인간 존재는 오직하겠냐. 그것을 빗대서 말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서가 바로 뭐냐. 죄마다 형벌받은 장소가 달라. 형벌이 다르고 그러면은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이 단태의 신곡을 보게 되면 지옥 간에 보게 되면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5지옥, 6지옥, 7지옥, 8지옥, 9지옥까지 딱 있거든요. 이제 8지옥에 가서는 말레볼자락 해가지고 해서 알주머니라 해갖고 그 안에 작은 10개의 지옥이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죄마다 장소가 달라. 가늠한 사람이 받는 죄가 따로 있고 살인한 사람의 형벌을 받는 것이 따로 있고 신성모독죄를 짓게 되면 신성모독죄 지은 사람의 형벌을 받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러면은 내가 간음도 했어요. 살인도 했어요. 신성모독죄도 했어요. 그러면은 1지옥에 가서 받고 오고 3지옥에 가서 받고 오고 그다음에 9지옥에 가서 받고 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가서는 입을 찢어버리고 저기 가서는 뭐 눈을 파버리고 저기 가서는 뭐 해버리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형벌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태의 지옥관이 그래요. 단태의 지옥관이.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입신자들 보게 되면은 죄마다 형벌이 달라. 근데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나열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법이 늘 법조항이 늘어나잖아요. 왜 법조항이 늘어나요? 각 나라마다. 범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 범죄가. 범죄 가짓수가 계속 늘어나. 범죄 가짓수가. 지능도 발달되고 죄도 더 잔인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형법이 계속 늘어나요. 헌법이 늘어나. 죄에 대한 그 법 규정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죄를 나열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 번씩 나열해 보세요. 아마 노트 한 권은 될 거예요. 그 죄가 하나를 죄를 다 쓴다면. 근데 그 죄마다 받은 형벌이 달라. 그러면 내가 100가지 죄를 지었어. 그럼 100지옥에 가서 다 받고 와야 돼. 이 죄는 이 죄대로, 저 죄는 저 죄대로, 이 죄는 이 죄대로, 저 죄는 저 죄대로 다 가서 받고 와야 돼. 그리고 또 가서 받아야 되고 또 가서 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는 죽지 않으니까. 그 존재는 영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에 있어서 거기에서 제일로 강조한 말이 뭐냐면은 영원 불멸성 말하거든. 하나님은 영원 불멸해. 하나님의 존재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그 말은 이 모양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속성이라든가 그것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처럼 영원 불멸의 존재. 없어지지 아니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영원히 살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천국과 지옥.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 죄가 내가 열 가지 죄를 지었어요. 열 가지 죄를 지었으면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럼 간음죄도 영원히 받아야 돼.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럼 살인죄도 대한 형벌도 영원히 받아야 돼. 내가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적질에 대한 형벌도 영원히 받아야 돼. 그러면은 도적질 한 지옥에 가갖고 영원히
받아야 되고 또 간음죄 지은 그 장소에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되고 살인죄 지은 그 장소에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되고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람이 10명도 아니고 자기가 10명도 아니고 사람이 똑같아서 10명이라면 너는 간음한 데 가서 영원히 받아. 너는 살인한 데 가서 영원히 받아. 너는 도둑질하는 데 가서 영원히 받아. 그럼 모르겠지만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받냐고 지옥지옥마다 뛰어댕기면서 그냥 그런가? 간음죄 지은 데 가서 한 5분 동안 그래도 계속 받고 와. 살인죄 지은 데 가서 한 5분 동안 계속 받고 와. 도둑질한 데 가서 5분 동안 받고 와. 그리고 또 여기 5분, 또 5분, 또 5분. 그 사람들이 털바퀴 돌 듯이 또 5분, 또 5분, 또 5분, 5분, 5분.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받는 건가? 그런데 죄가 뭐 두세 나가지만 되나?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 이쪽 생각해봐요. 그거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그 지옥에 오기까지 죽기까지 지은 죄가 죄의 질에 있어서 죄의 양에 있어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지었냐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통틀어서 형을 때려버리는 것이지 지옥을 많이 수만 개 만들어놓고 이 지옥에 가서 형벌 받고 와 저 지옥에 가서 형벌 받고 와 저 지옥에 가서 형벌 받고 와 죄의 명목에 따라서 제목에 따라서 가서 받고 와 그런 데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통틀어서 행위록 책에 다 기록돼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죄를 지었고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죄를 지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고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싹 다 그 본인이 알도록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형량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형벌 방법이거든. 그런데 이 단테의 신곡은 보면 귀신은 보면 죄마다 형벌 받는 곳이 달라. 죄마다 형벌 받는 곳이 달라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 완전히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때 내가 얘기 그것까지 해서 1편을 내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복수를 해본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 천국과 지옥 간증이 가짜라는 단서가 어디에 있느냐. 아,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또 지옥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지옥을 안내를 하더라. 지옥을 보여주더라.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옥을 보여주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을 구석구석 보여주더라. 그게 100% 가짜예요. 그게 바로 이 천국 간증, 지옥 간증 가짜라는 단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귀빈이 와도 대통령이 가서 맞이해야 될 귀빈이 있고 국무총리가 가서 맞이해야 될 귀빈이 있고 그냥 장차관이 가서 맞이해야 될 귀빈이 있어요. 그냥 아무 나라에서 온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가서 다 맞이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뭐 외교관이 그 나라 온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외교관급의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 맞이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어느 나라를 간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급이 나와서 국방부 장관을 영접하는 거예요. 급이 있어요, 급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지옥을 구경시켜준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을 구경시켜준다고? 세상 이치에 어두우면은 하늘 이치에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대신에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가 삼천지까지 갔다 왔어도 사도 바울이를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구경시켜줬다는 거 없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면은 거기에 맞는 그 천사를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알려주지 않았어. 뭐 사도 요한이가 밧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요.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천사를 시켜가지고 거의 다 계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급이 있어, 급이. 그런데
요한이도 아니고 열두 제자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인정하고 공인할 만한 그런 의인도 아닌데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천국 지옥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옥을 끌고 다니면서 지옥을 소개한다? 만약에 소개한다면 밑에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 영혼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줘라. 또 하나님 명령하시고 천국을 구경시켜주려면은 거기에 또 맞는 천사를 시켜서 이 영혼에게 이렇게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알려줘라. 그렇게 하시지.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그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 이치에 박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지옥으로 안내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천국으로 안내하더라. 그거는 100%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단서예요, 단서 그거는. 천국은요, 굉장히 무게 있는 곳이에요. 가볍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다못해 이런 세상 나라도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질 않는데 천국에서 가볍게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움직여서 그냥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지옥을 구경시켜주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구경시켰다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비성경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했던 거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고 그걸 믿는다니까 그걸 믿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단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직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회의도 하고 왔대. 와, 나도 참 이 사람 부러워 죽겠어. 야,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직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회의도 하고 왔는데 한 번만 회의하고 온 게 아니에요. 수십 번을 회개하고 왔어요. 회의를 하고 왔어요. 예수님과 같이.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몰라. 무슨 회의를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 직무실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회의도 하고 천국에서 사명도 받고 루시퍼도 만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천국에 무슨 루시퍼가 있어요. 저주받고 쫓겨나버렸는데.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네. 여기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루시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찝쩍찝쩍 하더만. 그러니까 사탄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얘 두루두루 땅에 돌아왔다고 그러더만. 아, 그때 나타날 수도 있겠네. 그 11개상 아합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합을 꼬여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방법 좋다. 그래라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허락도 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루시퍼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수님 직무실에 가서 자기가 사명을 받고 안수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예수님과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것을 또 다 믿어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고. 그런데 또 예수님 직무실에 가서 회의도 하고 오고 거기서 사명도 받았다가는 사람 그것을 갖다가 믿고요.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간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학 포럼까지 해요. 신학 포럼까지 유명한 목사님들 쭉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요. 신학 박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학교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들하고 신학 교수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간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학 포럼을 이렇게 했어요. 이븐 알렉산더 뇌의학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간증을 했어요. 2020년 당시 나이가 67세였는데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이래요. 미국 명문대 두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15년 교수 생활과 의사로 근무를 했대요. 이 사람은 뇌와 의식 작용에 관한 세계 최초의 전문가지만 이제는 천국을 다녀온 의사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09년 갑작스럽게 박테리아성 뇌망염으로 희귀한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0%였는데 다시 살 소망은 없다. 회복 불가능하다 하고 있는 사람인데 푸른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 천사에 의해서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명해요, 이 사람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뇌의학 전문가며 신경외과 전문이니까 거기 보면은 별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성경적으로 뭐 들을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해갖고 간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뇌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천국을 다녀온 의사라는 이름으로다가
지금 전 세계에 이름이 뜨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보면 다 가짜예요, 가짜. 내가 볼 때 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입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단서가 있는데 여섯 번째 단서가 뭐냐 하면은 천국에 갔더니 강양욱 목사님이 있고 태사 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강양욱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 모르죠? 테레사 수녀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긴 알겠죠. 그런데 강양욱 목사가 누구냐 하면은 북한 기독교 교회 3,500개를 말살시켜버린 자가 강양욱 목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평양을 동양의 에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어요. 교회가 늘어나고 기독교 사회 보게 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다 거기서 활동했죠. 예?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강야국 목사는 이 김일성 편에 서가지고 3,500개의 교회를 말살시키는 장본인이래요. 강야국 목사가. 그런데 이 강야국 목사가 지옥으로 자기를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 안내자가 되고 천국의 안내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강야국 목사가. 신학교에서 내가 굉장히 참 존경했던 그 박사님인데 그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이 간증을 하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옛날에 충영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되었다가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개척했던 목사님이거든요. 참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 교수였어요. 아주 참 잘 가치는 신학교수였고 인품 있고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날 갑자기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니까 강양국 목사가 있고 테레사 소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목사님이 맞나? 이 말을 가르친 교수님 맞나 싶어가지고 들어봤다니까요. 그 간증을.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래 사람 유인책을 많이 써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예수님도 높은 데 끌어올려다 놓고 천하 만국을 보였다고 그랬잖아.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네 먹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 아 예수님도 끌어다가 자기가 홀로그램처럼 만들어갖고 천하 만국을 싹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홀로그램처럼 천국과 지옥을 싹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지옥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천국도 지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진짜 천국이 아니고 진짜 지옥이 아니에요.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테레사 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카톨릭 신자거든요. 카톨릭 신자인데 테레사 수녀의 그 신앙관을 보게 되면은 카톨릭 신앙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안 봐도.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자기는 뭐 예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 예수님보다 사랑스러운 척 하는데 사랑이 많은 척, 의로운 척 하는데 예수님은 채워져야 할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은 만족되어야 할 목마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배고픔이고 예수님이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은 채워져야 할 배고픔입니다. 그러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배고픔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데 예수님께서 채워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채워줘야 될 가난을 채워줘야 될 예수님은 배고픕니다. 아 예수님 왜 배고프니요? 풍족한 사람이지. 예수님은 만족되어야 할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옷 입혀져야 할 헐벗음입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여져야 할 집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되어야 할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으셔야 할 외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구되어야 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씻어야 할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미소를 보내주어야 할 거지입니다.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나는 저거는 시를 아름답게 썼다고 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웃음이 없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을 주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은 미소를 보내줘야 할 거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씻어줘야 할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참나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 테레사 수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1928년 18살 때 로레타 수녀회에 들어가서 수녀가 됐어요. 그리고 36세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신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너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한번 들으려면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준에 맞는 회개를 해도 성령의 음성, 하나님 음성 듣기 힘들어요. 그냥 뭐 방언도 주고 은사도 주고 뜨거운 불로도 임하시면서 그 어떤 징조는 보여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깊은 기도를 할 때 그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차 타고 가다가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36살 때. 그래서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38살 때 가난한 자를 돌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조직을 했대요. 그리고 41세 때 인도인으로서 귀화를 해요. 인도로 가가지고. 그래서 63세 때는 템플턴 상 수상을 했고 69세 때는 보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87세 때는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지요. 그리고 2003년에는 카톨릭에서 복자로 서품을 받아요. 2016년에는 성인으로서 추대를 받죠. 카톨릭 안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의 정체를 보게 되면은요, 웃겨요. 수녀 그러면 여자 같지요. 근데 카톨릭은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로만 끝났느냐? 인도에 가가지고 그 가난하고 집업 또 부모도 없는 고아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가 그 고통받은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자가 왜 인도에 가서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인도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수집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수집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이 남자한테 아동 밀매업을 했어요. 아동 밀매업. 아동 밀매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 아이들 제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인도로 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밀매하고 노예를 삼고 그런 일을 테레사 수녀가 했어요. 그런데도 평화상을 받았다니까. 왜 평화상을 받았냐? 대개 노벨 평화상이나 그런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에 거기에 다 협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어린 소아 성애자들 있잖아요. 5살, 3살, 4살, 5살 먹은 애들을 갖다가 아드리노크롬을 받기 위해서 가장 고통을 주고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할 때 그 피를 빨아 마시게 되면은 회춘한다. 건강해진다. 피부가 고와지고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아동 학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루미나티 사람들이고 커튼 뒤에 그림자 정부거든요. 그게. 근데 그들에게 잘 보이니까 그들이 평화상을 준 거예요. 거기에 시중 잘 들어서 평화상 받은 거지 그게. 이 사람은 그렇게 아동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아동 밀매업을 하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아동들 제공하는 거예요. 팔고 어린아이 피가 피를 원하는 사람. 아드리노크롬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의 아기들을 바티칸에다 팔았다고 그래요. 바티칸이 어디예요? 교황이 있는 곳이잖아요. 로마에 교황이 있는 곳이잖아요. 교황청이잖아요. 교황청에다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빌미로 들어온 후원금과 그녀가 세운 선교센터들을 통해서 들어온 엄청난 돈을 바티칸에 갖다가 바쳤대.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후원금을 아동 강간 자금으로 쓰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은 거의 없었대요. 그녀의 죽은 자 집이라고 하는 그 센터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봉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곳은 마치 1차 대전 당시의 시설들을 방불케 했다. 얼마나 열악한 시설이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붕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있었대. 이 테레사 수녀가 한 자원봉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사바늘을 찬물에 씻어 재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중환자와 가벼운 증상의 환자 구분은 물론 남녀 구분이 따로 없이 일괄 수용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저 몇 달 몇 년간 누워만 있다가 죽어가기도 했다. 너무 열악한 시설이라. 1차 세계대전 때 열악한 병원과 같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는 테레사 수녀의 확고한 신념에서 기인한 일들인데 그녀는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으며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네가 수고해라, 헌신하라 그렇게 신의 뜻을 받았다는데 이 사람의 사상은 뭐냐?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는 후원과 구호 물품을 통해서 시설을 개축하고 현대화된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을 거부를 했대.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구호 물품이 들어왔는데 그 돈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좋은 약품을 갖다가 바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약품을 사고 할 수가 있는데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고통받아. 그냥 그대로 가난하게 살아. 그래가지고 새로운 의료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스피카 스튜디오는 말하기를 테레사 수녀는 아동 인신매매를 돕던 시절 벌어들인 엄청난 돈을 바티칸에 상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테레사 수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세운 센터에서 아이들을 팔아넘긴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렇게 하고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했지만 사실 아동 밀매업자였고 매년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의 아이들을 바티칸에다 팔아넘겼다.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게 되면 벌거벗은 여자들이 어마하게 많대요. 아동들이. 교황들이 그 어린애들 성매 갖고 논이라고. 성교를 빌미로 세계를 돌아다닐 때 생긴 후원금과 그녀가 세운 성교센터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다 바티칸에 바쳤다. 즉 엄청난 돈들이 페도필리아, 즉 아동 강간 자금으로 쓰였고 정작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 것은 없고 그녀의 죽은 자들의 집, 시설은 세계 1차 대전의 시설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손만 쓰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열악해 해가지고 병실에 의자도 없고 죽어가는 환자에게 아스피린 주사만 놔주고 빨리 죽기를 종용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었대. 그래서 수녀의 인맥은 거물급 범죄자들이었고 그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얻기도 했으며 아동 성매매로 유명한 IT 독재자들과 힐러리와도 인맥이 깊었고 영아를 위한 집을 마련했고 그녀의 영적 지도자는 아동 성범죄자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97년 9월 5일 날 87세로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교황 시킨 대로 했던 테레사 수녀 심장병으로 사망. 그렇게 됐어요. 교황의 조정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 전부 다. 아동 밀매, 아동 강간, 아동 또 팔아먹는 거 전부 다 그것이 뒤에서 교황이 조정했다. 왜냐하면 천주교니까. 인도 정부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아동을 많이 제공했는지 몰라도 국장으로 치러졌어요. 국장으로.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 교회를 3,500개나 말살시켜버렸던 강양홍 목사가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아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했거든요. 엄청난 미혹이 지금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갔다는 거 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또 북한 교회를 말살시켜버리는 강양국 목사가 천국 갔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죄를 지은 카톨릭 신자가 천국에 있다는 게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수님은 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뭐 평화상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나 강양국 목사가 천국에 있더라. 그러면 100% 가짜. 그걸 100% 가짜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미혹에. 지금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교황이 조종한 대로 아동을 갖다 바치고 교황이 조종한 대로 거기에 많은 돈을 갖다 쏟아 바치고 우리가 상급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급은 바로 뭐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을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을 할 때. 목사님, 내가 헌금을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전도하는 데 써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선교하는 데 써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어려운 성도 구제하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써주십시오.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을 많이 할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성경대로 살아야 돼. 십계명을 위주로다가 성경대로 살 때 구원이에요. 구원. 행함은 두 개가 있어. 구원을 위해 행할 것이냐, 상급을 위해서 행할 것이냐. 근데 구원을 위해서 행함은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대로. 십계명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계명대로 살 때 구원받아.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 자기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 타여 타인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기가 있는 권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자기가 있는 기술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됐다 그러면은 그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무슨 말 알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그럴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저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예배인도 잘하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인도 잘하고 신방 잘하고 그냥 모여서 늘 행사 하고 교인들 늘 교회 끌어모아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냥 교회에다가 막 그냥 붙들어 매놓고 그냥 그러면은 자기는 그냥 하나님 믿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만의 말씀이라 천만 틀린 거 틀린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우리 선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뭔가를 하면 구원 얻는 줄 알았어. 뭔가를 하면. 그래서 열심히 성찰거려 갖고 전도하고 열심히 못 말씀은 전도하고 그저 교인들 무조건 교회 오라오라고 집안에 있게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끌어다 앉혀놓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구원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은 영혼 붙잡아주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구원이 저절로 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러면 나한테 비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일 학교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 열심히 하고 자기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고 뭔가를 행하면 구원 얻는 거지. 무슨 회개를 한다. 무슨 기도를 한다. 무슨 성경대로 꼭 살아야 구원 얻냐. 그러면 선아가 그랬다가 얘 자기가 아프게 보니까 아 그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목회하면 구원 얻는 줄 알아. 목회 잘하면 실수 없이 그냥 예배인도 하고 실수 없이 그냥 심장도 하고 세미나라도 가서 부지런히 말씀 얻어갖고 와서 먹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구원 얻는 줄 알아. 구원 얻는 줄 알아. 자기는 하나님 자기를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만 하면 그냥 구원 저절로 얻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선아가 그 사상 본받았죠. 그러니까 항상 나하고 사상이 틀리니까 난 엄마처럼 안 살아. 엄마처럼 안 살아. 난 엄마처럼 목회 안 할 거야. 엄마처럼 목회 안 할 거야. 지금 세상에 엄마처럼 목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다 보는 게. 어? 엄마처럼 목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목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더니 이제 죽어갈 무렵에 목회는 엄마처럼 해야 돼. 정말 내가 엄마를 잘 만나서 천국 갔다고. 천국에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내가 엄마 잘 만나서 천국 갔다고. 무엇을 해야 구원한다. 무엇을 해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 와서 봉사도 하고 여기 와서 막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면 구원은 그거는 상급이지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구원하고 목회도 구원하고 관계가 없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구원과 관계가 없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전도를 해도 구원과 관계가 없어. 그거는 그건 상급에 관한 일이지 그건 구원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행할 것이냐 상급을 위해서 행할 것이냐. 상급은 못, 상급 받는 일은 못 행해도 구원받은 일은 행해야 될 거 아니여. 상급 많이 밖에 일해놓고 자기 영혼이 천국에 없어. 상급은 있는데 상 받은 사람이 안 나와. 이름을 불러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상급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급 받을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자기 영혼 구원에 신경을 써야 돼. 자기 영혼 구원에.
그래야 조금만 해도 상급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거기서 차 상급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막 말을 하고 그러는데 잘못됐다. 참 잘못된 거예요. 행함은 두 종류의 행함이 있다. 분명히 알아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해야 될 계명대로 살아가니 그 행함을 안 행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해야 돼. 영혼 구원에서 뭘? 성경대로 사는 거. 성경대로 계명대로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 버리지 말아달라고 늘 하는 거. 그거 그 행함 해야 돼. 그리고 또 상받을 일도 많이 하면은 자기도 가서 부끄러운 건 안 없고 좋잖아요. 상받을 일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모든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전부가 다 분배해 줄 때 다 분배를 그 상만큼 분배를 받을 테니까 한 평 받을 일만 했으면 한 평만 받겠지요. 두 평 받을 일 했으면 두 평만 받겠지요. 상급 많이 받은 사람하고 적게 받은 사람 상급이 똑같아 보면 그게 공이겠어요? 사도 바울 상급하고 내 상급이 똑같다 그러면 그 하나님 공이겠어요? 사도 바울 상급 따라갈 자가 없죠. 그거 모세 상급 따라갈 자가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가 있어야 돼. 일단 영혼이 천국에 있어야 돼. 생명책에 이름 있고 생명책에 이름 지워지지 않도록 유지되도록 늘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성실한 삶을 살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화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상 그런 행함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급을 위해서는 자기가 좀 손할 일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물질도 드리고 교회 가려면 물질도 드리고 가서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기회도 바치고 권력도 쓰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상급으로 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도 얻고 상급도 받고 그래서 두 종류의 행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내일 할 것은 또 중요한 것을 또 할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 밖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 밖을 그 입신 갔다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밖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것도 기고 그다음에 두 종류의 천국이다는 거. 두 종류의 천국. 천국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다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 흐리지를 흐리지 아니하고는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성박을 어디를 성박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성 안하고 성박 그래서 두 종류의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이 어디냐. 지옥은 바로 지구의 중심부다. 지구의 중심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예 또 한 서너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 입신은 가짜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 다 하려면은 아예 또 한 시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성박하고 두 종류의 천국.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내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에 끌려가지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벌떼 구름떼처럼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데 빠지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성경대로 살면서, 늘 회개하고 늘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 가면서 내 영혼 버리지 말아달라고 쉴 새 없이 기도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도 믿을 수가 없고 목회자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유명한 강사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 끼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나홀로 신앙에 나홀로 신앙으로 들어가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 하나만 보고 또 보고 봐가면서 성경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내 신앙을 점검하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